요즘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지니까 연세 드신 분들, 몸이 허약하신 분들이 사망하시는, 소천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외삼촌께서 아주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평생 원불교를 믿으시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믿으셨는가 하면은 그 집안에서 원불교 법당을 지을 정도로 아주 그냥 철저한 불교 신자, 원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단하시고 집안 어른이잖아요. 그 범접할 수 없는 그분에게 제가 지금으로부터 10년이 지났을까요? 그 전에 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저 따라 기도하세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시켜드렸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참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저는 이제 사역에 매여서 우리 외삼촌이 교회를 다니시는지 잘 이제 관여하지 못하고 이제 지내다가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장로님이 이제 문병을 갔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외삼촌,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었더니 뭐라고 하시겠어요? 있다고. 그래서 외삼촌, 천국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천국 갈수 있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신 줄 믿습니다. 참 이렇게 갑작스런 기후 변화로 우리 성도도 며칠 전에 뇌출혈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서로 위로하시고 조문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느 분이 우리 성도님께서 집사님이신데요. 제자 훈련을 할때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녁 때만 되면 집으로 돌아오시는 남편을 보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남편이 저 멀리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가슴이 쿵닥쿵닥하고 벌렁벌렁하고 막 두렵고 무섭대요. 이제 오늘은 또 무슨 소리를 할까? 오늘 저녁은 무사히 지나갈까?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늘 가슴을 졸이면서 남편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참 애를 썼는데 저녁을 먹다가 나도 모르게 한마디 한 것이 남편의 신기를 건드려 버려가지고 그분이 밥상을 얻고 그릇을 던지고 옆에 있는 사람의 폭력을 행사하고 그럼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난장판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늘상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얼음을 딛듯이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 남편이 갑자기 복으로 들어가더니 칼을 가지고 정말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휘두르다가 그 칼을 던졌어요. 근데 다행히 집사님 피해가지고 칼에 맞진 않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두근두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그렇게 지내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남편 중국에 두고 한국에 왔는데 그 남편을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정말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안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건가 봐요, 그죠? 참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많더라고요. 우리 남자분들은 술 한잔하고, 그리고 생각이 안 난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넘어가는 일들에 우리 가족들은 속을 끓이고, 사람 사는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평화롭고 화목한 가정은 상상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정말 정말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참, 우리가 중국에서 살게 된 배경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가 먼저 그곳에서 살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그곳에서 산 것이 아니라 불법이었잖아요. 그냥 살았잖아요. 만주땅 개간했잖아요. 그러다 조선족 칭호 얻게 되고, 소수민족으로서 주권을 가지게 되고요. 그런 엄청난 투쟁을 하느라고 그한 집안의 가장이신 남자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중국은 그렇게 산업이 발달하지는 여태까지는 못했잖아요. 대신에 인구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이게 수입을 얻을 직장이 별로 없어요. 남자분들이 어디 가서 일해서 얻을 소득이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남자분들은 그 집안의 가장이고 자기 가정들 챙겨 먹여야 되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런 억압된 감정들이, 그런 책임감이 어깨가 이렇게 짓누르고 있다가 제대로 안 되는 세상 술 한잔 먹고 내 좀 화풀이 했는데 그리고는 나는 몰라, 생각 안 나, 기억 안 나. 이렇게 살아온 우리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왔습니다. 하루 일해서 돈 버는 거 참 좋아요. 일자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눈총을 또한 받습니까? 그것 또한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예,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화풀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내 사정이고, 그거는 내 사정이고, 내가 화풀이 한다고 해서 내 속은 조금 편하지만 이 개인이 사는 세상입니까? 가정이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중국 동포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더욱 괴롭고 외로운 세상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바라보고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다고, 우리가 살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하고 싶어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그 에스겔서를 통해서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사는 세상이 절망이라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갔어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로 갑니다. 자, 이것은 환상이에요.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골짜기 가운데 무엇이 보입니까? 뼈가 있죠. 뼈가 이게 사람 뼈예요.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한데 이 뼈가 어떤 상태입니까? 아주 많고 아주 말랐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골짜기에 뼈가 있는데 그냥 한두 개가 늘부러진 게 아니라 차곡차곡차곡 쌓여있는, 근데 이 뼈가 아주 말라있어요. 오래된 거죠.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세계 역사 속에 진짜로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골짜기에 몰아놓고 총으로 쏴서 이 학살한, 그래서 이 시체가 쌓여있는 사진들이 인터넷 곳곳에 있습니다. 어떤 사진에는 옷을 입고 있고요. 어떤 사진은 옷을 벗은 채 발가벗은 시체들이 골짜기에 차곡차곡차곡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죽게 되면 시체가 되는데 시체에는 살이 붙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 살을 지나가는 새가 먹고 짐승이 먹고 시간이 지나면 썩어들고 결국은 이 뼈가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가 되는 거죠. 이럴 동안 얼마나 시간이 지났으며 그 사람의 그 육체가 그렇게 쌓여있고 그런 대접을 받고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은 모습이에요? 처참합니까?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왜 이런 뼈들의 무더기를 보여줄까요? 환상으로 보여줄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마른 뼈와 같은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에스겔이 이 선지서를 기록을 할 당시는 BC 약 586년 그 부근인데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BC 58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 전에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 멸망하기 전에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이때 에스겔이 같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땅에서 포로가 된 신세로 사는 에스겔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내 땅에서 사는 것도 내 나라에서 사는 것도 그리 그렇게 편안한 모습은 아닌데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포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마른 뼈와 같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잡혀간 지 5년 후에 에스겔은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고요. 그로부터 약 22년간 에스겔은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에스겔서를 기록을 했는데 자 보여준 환상을 말을 했고 그리고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에스겔은 대언하면서 기록이 되어진 성경이 에스겔서입니다. 자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다는 것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처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로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 또한 우리 중국 동포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국 동포들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국 동포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중국 동포들을 하나님께서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이 마른 뼈와 같이 비참한 존재이라고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지가 사랑하는 친구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이 마른 뼈의 모습으로 처참하게 보여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여러분들 친구 중에, 동창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마른 뼈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더 편해 보입니까? 좋아 보입니까? 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잣집에 가서 일합니다. 나를 고용한 사장은 부자예요. 우리는 근로자로 누구에게 예속되어서 일해야 되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한국 사람들은 부자고 예, 생활이 다르죠. 그분들의 부유함이 부럽습니까?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이 마른 뼈와 같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기억하며 그것을 분별하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지진 같은 거 나거나 쓰나미 같은 거 날 때 많은 사상자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사상자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죽은 사람들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그런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쌓여있는 그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불쌍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인 되어서 그 죄의 심판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옥불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불로서 소금치듯 한다고 합니다. 자, 후라이팬을 불 위에 올려놨어요. 그렇게 달구었습니다. 뜨거운 후라이팬 위에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타타타타타 가겠죠? 지옥에서 우리 영혼이 지옥에 가는 우리도 부활의 육체를 입어요. 육체를 입고 예수님 재림할 때 지옥에서도 부활을 하죠.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소금치듯 타타타타타 튀면서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 지옥 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가 자,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이 땅에서 정욕과 탐욕에 매여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이리저리 휘둘리며 내 좋은 대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불로 떨어져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에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마음 편하죠?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 지금도 젊어서 씩씩해서
일하러 가서 돈 많이 벌어오면 그거 좋죠. 좋으십니까? 좋으십니까? 그들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장한평 다단계 아주 수년 전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참 저는 이제 그 장한평 다단계를 보니까 그 불법이잖아요. 사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라에서는 정확한 사기라는 증거를 못 잡으니까 함부로 이제 접근할 수 없는 사이에 우리 중국 백성들 수천 명이 거기에 갖다 준 돈이 수백억이래요. 수백억이래요. 참, 왜 거기 갑니까? 편하게 돈 많이 번다는 그 달콤한 유혹에 속아가지고. 거기 가면은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 누가 하는지 아세요? 중국 동포가 하죠. 우리는 중국 동포 내 옆에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이 말하면은 그 진리예요. 그 말 맞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리 그것이 사기다 해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 목사님은 우리가 돈 버는 게 배가 아픈가 보다. 눈이 가려져요. 들리지가 않아요. 뭐 때문에 눈이 가려졌어요? 탐욕, 욕망, 정욕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눈이 가려짐, 진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일가 친척이 거기 갖다 바친 돈이 1억이래요. 어떤 사람은 심장병 고혈압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다가 그냥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가정이 파탄이 나고. 혼자만 가겠습니까? 그 많은 가족도 다 끌고 갔을 때 나중에 돈 못 받으면 끌고 간 사람 안전히 두들겨 맞아 죽지 않았나 싶어요.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을 미리 사기다, 불법이다 하지 마세요. 자, 눈이 뜨인 사람 들을 수 있고요. 진리 위에 있는 사람은 알아듣는 은혜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그런데 끌려가지 않잖아요. 믿는다 하면서 가짜로 믿으니까 그런데 다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는 눈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탐욕과 정욕과 이런데 끌려서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중국 동포들을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다고 합니다. 이 마른 뼈가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이런 영적 안목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장한평 다단계는 아닌데요. 다른 모양의 다단계가 너무 많고요. 다른 모양의 속임수가 너무 많아요. 그것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편하게 돈 버는 거예요. 아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갑자기 준대요. 그렇게 당해놓고도 또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기획부동산에 쫓아가고요. 예. 왜 그럽니까? 탐욕과 정욕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중국 동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른 뼈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자식 오늘 교회 안 나오고 돈 벌러 갔는데 그냥 든든하죠? 그 자녀가 돈 벌어올 거 생각하니까 든든하죠? 예. 하나님을 모르고 일에만 매여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찢어지는 가슴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애통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죽은 지 한참 되어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뼈들을 보고 주님은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가? 에스겔에게 물었을 때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리고 그 대답을 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자, 에스겔서 37장 3절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자, 이렇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니까 에스겔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신다는 얘기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이죠. 자, 이 뼈들은, 이 마른 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처참한 상황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중국 동포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를 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에스겔이 고백을 할 때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하는 말이 내 말을 대언해라. 내가 하는 말을 너는 가서 대신 전해라.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자, 전하면 마른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육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부족해요. 생기가 들어가야 되죠. 생기가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하니까 또 가서 에스겔이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대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 대언하고, 자, 생기가 들어가게 하라. 생기는 여기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뭘 불어넣으셨습니까? 생기. 자,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요. 하나님의 영, 숨, 호흡, 바람 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영어로는 스피릿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살아나고 그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숨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죽음의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 말씀을 대신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살아났어요. 자, 그 마른 뼈들에게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덮여지고 생기가 들어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 죽은 뼈들이 살아난다는 게 여러분들 상상되십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마어마한 대국에 바벨론의 포로로 살던 그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후에 다시 포로 귀환이 있었고요.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면은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어떤 사람은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안 듣죠? 왜 그럴까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것이 살아났어요. 근데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자, 에스겔은 누가 한다고 믿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전하면 사람들이 어휴 그래 믿겠다고 얼른 받아들이십니까? 어렵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실까요? 안 하셔요. 자, 누가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저 마른 뼈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다가갔을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내가 한다는 생각은 내려놓으시고요. 대신에 누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사람마다 하나님이 한다는 그 확신이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래, 하나님 하시겠죠? 이래놓고는 아니야, 안 될지도 몰라. 어머, 근데 될지도 몰라. 어머, 내가 어떻게 하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자, 확신이 몇 프로예요? 절반이잖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때요? 확신이? 100. 100의 100을 믿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 구원할 예정이 있으면 그때 하시고요. 그때가 아니고 다음에 하실 거면 다음에 하셔요. 단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할 때 어떻게 해요? 자신 있게. 내가 한다는 생각 버리고 누가 한다는 생각으로? 주님께서 한다는 생각으로 100%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1대1 양육자로 훈련되시는 분들 계시죠? 예. 이것이요, 현장 실습을 하지 않으면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체험을 해봐야 알아요. 이론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현장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어간 영혼들을 가슴이 찢어지듯이 안타까워하고, 예, 돈만 벌고 있는 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볼 때 가슴이 답답해서 살 수 없는 지경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우리 외삼촌 전도할 때 생각하면 참 용감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분은 집안의 어른이고 특히 우리 친정계 어른이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하늘같이 떠받들어 모시는 그런 근엄하시고 점잖으시고 또 뭐 시영에 부시장을 하셨나 그래서 고위 관리이셔요.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집안에서의 위치라든지 어느 누가 함부로 장난치듯이 다가갈 수 없고 함부로 말 한마디 건넬 수 없는데 속하 며느리가 그것도 이제 예수를 이제 전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그 여삼촌 하고 딱 다가가니까 우리 장로님이 긴장하기 시작해요.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이제 예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난감해지죠. 뭐 이제 어른 기분을 상하게 할까, 뭘 할까 이제 막 긴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님이 어떻고 뭐 우리가 죄인이고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전도를 많이 해봐서 그런 얘기를 길게 안 해요. 왜냐면은 길게 하면 안 듣고 일어나서 가버려요. 그럼 말 못하잖아요. 짧게 아주 요약을 하면서 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수십 년간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걸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도 많이 연습하세요. 그건 연습 안 하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욕을 들을지언정 가서 하나님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가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수천 번 수만 번 연습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그 몇십 년을 연습한 거니까 뭐 한 4, 5분에 간단하게 딱 전하죠. 일어나기 전에 막 얼른 그냥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자, 내가 하는 것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믿습니다. 저는 1%도 의심을 안 해요. 안 돼도 그만이에요. 왜냐면 내가 한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안 하신 거지. 뭐 부끄러울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감동이 들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외삼촌 죄인이시죠? 하더니 끔뻑끔뻑 갑자기 야고 와 나를 죄인이라.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대답은 들어야 돼. 죄인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니까 그래 죄인이지. 아 그럼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예 죄의 값은 사망이요 지옥을 가는데요. 뭐 이제 이래가지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면 되는데요. 그 길은 나 따라서 기도하세요. 이랬더니 또 끔뻑끔뻑 야가 뭐하노 이러면서. 안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어떻게 해요? 물러갈 수가 없죠. 주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손을 잡고 따라 하세요. 하니까는 조그만 소리로 하시다가 끝에는 또박또박또박 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분이 하나님이 어떻고 이해하고 했겠어요? 얼떨결에 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가서 뭐 성경 공부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동포 사역에 매여 있잖아요. 한중사랑교회 사역에 매여 있잖아요. 내 몸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저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근데 오늘 또 우리 성도 뭐 어쩌고 우리 교회사에게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못 가는 거예요. 외삼촌한테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요 이 지구에 있는 인류를 다 구원하고 싶은데요. 육체가 한계가 있어요. 시간이 하루에 24시간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등부사역을 할 테니까 우리 가족까지도 예,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하세요. 그러고 이제 맡겨놓고 그렇게 10년이 넘게 지났는데요. 그 전에 이제 외삼촌 구원하기 전에 영접하기 전에 제가 또 외숙모를 했어요. 외숙모는 여자분이니까 쉽잖아요. 그래서 외숙모가 이제 영접을 하면서 그 앞에 교회를 다닌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이제 외삼촌한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겁을 먹고 이제 전도를 했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 9월 달 지금으로부터 한 1년 반 전이죠. 우리 큰 손자 이제 돌잔치에 외삼촌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외삼촌이 막 오시면서 나한테 반갑게 아이고 목사님 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분의 마음의 심령에 무슨 변화가 있구나 싶었는데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난주에 교회 등록했다는 걸. 오, 할렐루야. 예. 교회 나간 지 일주일밖에 안 되신 분이요. 옆에 우리 삼촌이 앉아 계셨어요. 우리 장로님 삼촌인데 그분은 우리 식구들 중에 다 교회를 다니는 그분만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근데 마침 옆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그 삼촌한테 교회 다니시오 하니까 안 다닌다 하니까 교회 나간 지 일주일밖에 안 된 분이 교회를 나가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사람은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러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천국 가신 줄 믿습니다. 자, 생명이 살아나는 것,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자,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 합니다. 에스겔에게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복음이죠.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실존하시며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되며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 되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핵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37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렇게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신 저 말씀대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어요. 뭐 하라고? 대신 전하라고. 그럴 때 우리 그냥 할 수 없죠.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저 마른 뼈와 같은 우리 동포들에게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처참하고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 같은 우리 동포사회를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한중사랑교회의 사명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